그만큼 중요한 책이었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르쿠스야. 너는 이미 1년째 크라티푸스 스승 밑에서 그것도 아테네에서 수학 중이구나.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들이 마르쿠스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테네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아테네로 유학 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유학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유학을 갔는데 아, 이 아들이 자기는 문과 출신인데 이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철학과인데 아이고 아들은 IT 쪽 전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크라티푸스가 누구냐면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플라톤 제자인데 아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쓴 글입니다.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네가 비록 이과 공부를 하고 있지만 IT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대생이 되었지만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지만 플라톤을 공부하든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든 지켜야 할 인간의 의무가 있다. 개인이 아니라 사회에 소속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단다 라고 해서 쓴 글이 의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의무론 조금 읽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복잡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독서를 돕기 위해서 중요한 사항 1권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인문학적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1장을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의 독서를 돕기 위해서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플라톤이 국가론을 썼는데 국가론에서 통치자는 뭘 가져야 된다고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의 제자였던 키케로도요.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플라톤에서는? 통치자의 용기가 중요했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절제가 중요하고 그 세 집단이 각각의 임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했는데 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었죠. 정의가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올라간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정의가 세 집단의 조화였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계급과 계급이 갈등하고요. 권력의 투쟁이 일어나고 갑과 을의 전쟁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정의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의 덕목은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이다. 뭐죠?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를 주목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키케로의 주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사회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아니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 키케로식으로 말한다면요.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먼저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죠? 플라톤이 생각했던 지혜와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그렇죠? 맹목적으로 동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정의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키키로의 의무론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할당된 것은 각자에게 소유하게 하자.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목보다 더 많은 것을 탐낸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의 의무를 교환해야 하고 때에 따라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주고받음으로써 인간 사회, 로마 사회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결속을 다져나가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것은 자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우리 사회와 함께 나눌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결속을 다져갈 때, 그때 로마 사회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용기는 무엇일까요?
용기는요, 키케로에 의하면은, 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용기 있는 것을 비이성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막 감정적으로 나고 화를 내고 무지무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성적이라는 것인데 사실은 오히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만용이라는 것이죠. 만용은 비이성적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절제는 사실은 좀 다른 접근을 하는데요. 데코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적절함.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만약에 복장을요 반바지 차림으로 뭐 요새는 반바지 차림으로 해도 되겠습니다만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런닝 차림으로 서서 있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갑자기 막 서서 노래를 부르신다 그건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데코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것은 데코룸한 것이다 그리고 기케로는요 그 데코룸이 인간 본성에 매제되어 있다 이렇게 보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문론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릴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에게 친절하게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등불로 다른 사람의 등에 불을 붙여 주는 것과 같아. 그런데 남에게 불을 붙여 주었다고 해서 자신의 불빛이 덜 빛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불타오르자는 것입니다. 함께 어둠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기술과 노동과 재능을 우리 사회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사회의 결속을 다져가자. 그것이 인간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키케로가 플라톤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인문학적 시사점입니다. 자,